여러분도 좋겠나요? 오늘은 게임 방송 할 겁니다. 오늘은 게임 방송 할 거고 가볍게 한 뭐 1시 내지는 2시 정도까지 방송을 하고 오늘 저녁 방송도 하고 그러고 나서 내일 또 아뮤소 있고 이러네요. 크리스마스 날 방송을 해야 된다니 이런 샤발. 알고야 밥 먹자. 밥 먹자. 야 드디어 여자 BJ들한테 여러분들 메일이 오더라고. 드디어. 네. 근데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럼 내일도 아뮤서 하고 휴방이냐고? 아뮤서 나 그 안 그래도 여러분들 때문에 크리스마스에도 호방은 북적북적할 겁니다. 키키. 예. 아 감사합니다 형님. 어제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안 그래도 아뮤서 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지랄하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선 정당한 어떤 권리 행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랄에 가깝다고 봐요. 예. 공방 시간이 있고 청라와 강남경찰서 바로 마주편이거든요. 그 건물이 거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도 있고 출퇴근 시간에 거기다가 아 뭐 주말이 아니면은 출퇴근 시간까지 한다면은 굉장히 좀 피로한 하루의 그 스케줄인데 그런 거 알 바 없고 공방 봐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 개인 방송 안 하냐 정규 방송 안 하냐 이런 걸로만 저한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솔직히 진짜 사이코패스 새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공방하라고 협박함이 아니라 예 제가 그래도 파트너 BJ면은 아프리카에다가 뭐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사회생활이랑 완전히 등지고 살아가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인정? 형만 파비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비인데 방송 시간대가 그런 거를 어떻게 그리고 아뮤서 하는데 아뮤서 끝나고 나서 집에서 방송 켜는 사람이 어딨어? 한 명도 없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사회성 떨어지는 애들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더라고요. 형수님 식사 안 하십니까? 저 주영이 자야 돼. 주무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고 너 왜 그거 안 써? 빨리 써. 아 이거야. 그래도 저기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그러니까 다른 상황, 다른 방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을 봐라. 다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다가 이제 알바노?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래서 아뮤소 날 쉬나요? 라고 물어봤던 채팅을 치신 분들은 블랙을 걸겠습니다. 지금부터. 왜냐면은 내가 설명해 드렸죠. 예. 이해할 생각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뮤소 날 쉬나요?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블랙을 좀 걸고 오지 마세요. 예. 진짜로 짜증납니다. 왜 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 맞잖아. 예. 시현님 많이 있을 때 얘기하라고. 그니까, 앞으로 그냥 그런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어쩔 수 없는 거를 갖다가. 불가항력. 불가항력적인 것을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은 난 진짜 가만히 이제 좌시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자꾸 나를 떨어뜨려. 콜라 드실래요? 응? 콜라 드십니까? 콜라 좋아. 콜라 좋다. 콜라 좋아. 일단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김치찌개. 아침에 저 찌개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찌개 4만 원짜리 시켰어요. 예. 고기 반, 김치 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기 브랜드 이름이 청년찌개?
앞에 청년 들어가면 다 맛있더라 나는. 왜 그럼? 제일 유명한 게 청년 다방이죠. 앞에 청년 들어가면 존나 맛있어. 야, 나 제로 콜라 줘. 난 제로 콜라 먹을게. 넌 펩시 먹어 그냥. 코카도 있어. 네. 아무거나 먹지. 코카 뭐 펩시 이런 거 안 따지고. 콜라 너무 많네요. 안 드시니까. 아 근데 콜라 그 펩시 라임 향 그거 그 되게 좋더라. 펩시 제로. 제로. 요건 진짜 잘 만들었어. 코프로 식사는 잡수었어? 잡수려고 하고 있잖아 이 씨발 새끼야. 어? 그 저 크리스마스 이브고 한데 풍 좀 쏴라 개새끼야. 이브날 아침부터 얼큰하네요. 맛있게 드십시오 형님. 아이 우리 대깨 용사 형님께서 100개를 나이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맞아요. 코카콜라 가격 올랐다고 하더라고. 330ml가 2,000원 가까이. 1,900원. 펩시도 이제 가격 오글린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맥콜밖에 없다. 아, 우리 돗대가 나이도 나이도. 아니 근데 다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뭐 하십니까, 다들? 방송 보고 있잖아요. 예. 뭘 물어 묻기는. 맞아. 뭐 그런 거 묻고 해봐야 의미가 없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만 하고 밥을 먹을게요.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왔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호들갑 떨고. 예. 그리고 뭐 1년 이제 연말 뭔가 쓸쓸한 마음 이런 공허함 같은 게 마음에 있어서 약간 아 내가 이룬 건 뭐지 이러면서 예 주접 떠는 거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주접 떨지들 마시고, 어제 사람 팔자대로 가는 거거든요. 팔자를 거스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크리스마스 날은 24일, 25일 이런 거지, 이 이틀만 지나고 나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어때요? 예. 크리스마스 날 기분 좋지 뭐. 그죠? 집에서 그냥 뭐 캐롤도 좀 듣고. 특선 영화 쓱 보면서. 그래, 특선, 그 KBS나 뭐 SBS 이런 데서 특선 영화 틀어주면은 그거나 쓱 보면 되고. 밥이나 처먹어. 알겠습니다. 밥 처먹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이고. 머리에 달린 건 뭡니까? 형님 동충하초입니까? 아, 그래도 크리스마스잖아. 거뚝배기에 장식 달고 어닝 물일 시입니다, 형님. 밥 먹읍시다. 식사합시다. 밥 먹고 저희 둘이서 그 게임 할 거예요. 앞접시가 좀 장난해요. 아, 요것도. 보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먹자 숟가락 담궈서. 아 맞다 너 좀 간이 안 좋아 보인다. 정말? B형 간염 옮을 것 같아. 무슨 비? 예? 낯빛이 안 좋아 랄프가. 왜 저는 병자를 만들어요. 너? 예. 멀쩡한데 건강합니다. 오늘 여자친구랑 데이트 합니까? 이따가 방송하고 저녁에 보고. 저녁에? 예. 저녁에 보고 하고 또 형 오늘 또 방 저녁에 또 방송하는데. 오늘 일해야죠. 그것도 야 오늘 스케줄 빡세네 랄프가. 그럼요 그럼요. 뭐 할 거야 친구랑? 그럼 뭐 놀러 가야죠. 놀러? 밥 한 끼 먹고. 놀러 어디 걸어 갈 거야? 어디로 갈 건데? 파주로 갔는데. 파주 존나 추워 진짜. 네, 거짓말 아니다. 그래서 서울로 돌렸어요. 야 파주 거기 해이리 마을이라고 있어. 네. 괜찮더라 거기. 당면도 있네요. 행선지를 서울로 돌렸습니다. 차가 좀 막히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 야. 서울이면 좀 빡세다. 야 이거 너비안이 안 줬냐? 너비안이요? 어. 야 뭐 준 거 없어? 너비안이. 아 저거 하나 있네. 너비안이 가지고 와. 저거 먹어야 돼. 밥이던데요? 밥인데요? 둘 다 그냥 생밥? 네. 생밥? 네, 둘 다 밥 먹어도 돼. 아 여기 있네. 그래 너비안이 그거 맛있는 건데. 너비안이가 들어간 밥이네. 아 너비안이 밥이 있고 저 스팸밥이 있네. 나는 너비안이 밥 먹을래. 너비안이 그거 존나 맛있거든? 저거 너비안이지? 저거 또 스팸 스팸. 저거 스팸이야? 네. 오케이 오케이. 밥을 네 개나 준 거야 그러면은? 네 추가로. 기가 막히네. 어어 됐어 됐어 됐어. 자 먹어볼까 얘. 잘 먹겠습니다. 예 냉동인데 뭐가 맛있었는데. 아니 난 맛있던데 너비안이 이거? 냉동유도 맛있어 이거는.
눈 안 들을 거야. 하지 마. 그냥 먹어. 아침에는 텐션 높이고 싶지 않아. 시청자 몇 명이나 본다고.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시키지 마. 강박이야, 그거. 재미 주려는 강박. 대나무 헬리콥터인가요? 맛있어. 배치즈야? 아침을 또 이렇게 코트 방송과 함께 웃음을 미소를 지으며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소진 키우 키우 키. 이거 좀 맵네요, 이거. 맛있잖아. 현타 안 와요. 돈 벌잖아. 돈 버는데 현타가 왜 오냐? 돈을 못 벌면 현타가 와. 돈을 벌면 현타가 안 와. 그게 자본주의 세계의 가치요. 가치요? 요거 그거네. 냉동 그거. 계란? 냉동 계란 후라이.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모양 잡혀 있는 거. 아닌 거 같은데요? 냉동이야. 보면은 이게 노른자가 냉동이야. 아니 이게 냉동이야. 요런 데는 틀이 있어요. 틀. 알아. 틀에다가 하는 거랑 이거랑 내가 구분할 줄 아는데 냉동이라고. 어떻게 구분하시는데요? 윤기가 없어. 진짜로. 아 이거 나 얘 먹어봤다니까. 냉동 맞아. 냉동입니다. 아 수분이 많이 없다. 냉동이면은.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근데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 무슨 내가 식약처도 아니고. 아 저기 사장님, 아 방금 그 저 축가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준성님 오랜만이야. 잘 지내냐? 맛없어 박사 임태훈이 그렇다면 그런기야. 아 고맙습니다. 아 우리 목탁이 고마워. 결혼 생활 아주 개꿀이지 준성아. 맛있어. 약간 고추장 찌개 같게 먹어요. 출산. 빠르노. 맛있어. 고기 추가했어. 그리고 4만원 아치야. 김치찌개. 색깔이 좀 진하긴 하네요. 약간 고추장 찌개 느낌 나요. 개맛있지 않냐? 네. 나 진짜 맛있어 이거. 해리포터랑 반지의 제왕 시리즈 바라놨습니다. 올 크리스마스도 든든하다. 해리포터 그거 나오려면 좀 걸려. 아 정말 게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화 얘기하는 거네. 시리즈로 보려고. 아 나 그거 봤어. 카지노 봤거든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할게. 이건 카지노가 아니라 하이모야. 하이모. 씨발 가발 존나 나오고 존나 어색해. 어? 가발한테 무슨 협찬 받았나? 가발 존나 신경 쓰여. 아 진짜로. 아니 그리고 30대 연기를 왜 최민식이 왜 하는 거야? 맞잖아. 얼굴은 그대로인데. 그래 젊은 시절 연기한 그 사람 해롱이 배실은 뭐지? 그 사람 연기해야지. 나이 좀 먹어야지 하는데 웃는 모습은 할배가 따로 없노. 아 진짜로. 아 구
주간에 재밌다라고 하는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손석구 아저씨 아직 안 나왔어. 네. 그것도 뭐 16부작인가요 혹시? 그럴 듯?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관건은 손석구 나오고 나서부터 뭔가 재미지고 좀 작품 고르는 것마다 쪽박차고 있다고. 맞아, 그 수학 선생님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깡패 이미지랑 그런 어두운 그런 이미지 있잖아. 에이 씨발 새끼, 반말 짓거려? 에? 응?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에? 이런 이미지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에이 씨발아 안경 벗어봐 이런 역할만 하니까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야. 너무 스릴러 장르에 많이 나왔어. 근데 그 연기가 어색하고 좀 뭔가 작품을 잘 못 고르는 것 같긴 해. 내가 봐도. 아니야. 이번에는 깡패 이미지 아니야. 나도 약간 수리남이나 그런 범죄 액션 스릴러 그런 거 생각했거든? 케이퍼 무비 같은? 근데 그런 거 아니야.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는 거 같아. 재미 존나 없더라. 이제 현재랑 과거랑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좀. 난 별로. 3화서부터 조금 재밌어지긴 하는데 재미지기니까 참고 보는 거지. 왜냐면은 옛날에 그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였나? 아까부터 그 예전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그 드라마가 있어. 거기에서 나온 이후로 90년대 초? 그때 이후로 아마 처음으로 그때 이후로 작품 이제 드라마 활동을 아예 안 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드라마 복귀니까. 난 재벌집 막내 아들 안 봐. 왜 안 봐요? 솔직히 난 송중기가 나오면 뭔가 몰입이 안 돼. 난 송중기가 뭐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어. 송중기 씨 나오는 드라마는 다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두고인 알림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뭘 자작자고 열등감이야 씨발년들아. 그게 아니라 모르겠어. 송중기가 나오면 뭔가 몰입이 안 돼 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송중기 씨보다는 이성민 씨 좋아하는 배우가 아니라서 이성민 아저씨 때문에 많이 보죠 사람들이. 시청률 20% 넘었잖아요. 아 진짜? 예. 네. 아 그 정도면 대박이네. 요즘 같은 때 그 시청률 20% 넘기 쉽지 않은데. 그 어디 사는 거야? MBC? JTBC인가? JTBC? 어디죠, 여러분? MBN? 근데 그거 JTBC 인터넷으로 보거나 이런 사람들 것까지 다 합치면은 아마 많죠. 훨씬 많을 것 훨씬 같아 내가 봤을 때. 한 40%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지. 송중기, 정우성, 김수현 거르는 작품. 모르겠어. 그 빈센조라는 드라마도 난 보다가 하차했고 군인 역할 맞는 거 그거 태양의 그 태양의 후예도 보다가 하차했고 그래가지고 뭔가 하차를 너무 많이 해서 이거 이번에도 재벌집 막내 아들 1화 보다가 하차해 버렸잖아. 뭔가 너무 클리셰 범벅 덩어리여가지고. 그죠. 1, 2화를 잘못 만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열광하고 이런 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봐. 근데 그게 이제 스토리를 빌드업 하려면은 이것도 원작이 웹툰이에요. 근데 나 하나 얘기할게. 네. 왜 참으면서 봐야 돼? 1화, 2화 참아라. 왜 참으면서 그 2시간을 참으면서 봐야 돼? 그건 나중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떡밥을 던져 놓는 거잖아요. 많이 봐. 네. 내가 부정적인 건 아닌데.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내가 진짜 재밌게 봤던 거는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붐이 있었어. 붐이 있었어. 한 3년 전인가 그때? 네. 스카이캐슬은 진짜 너무 재밌더라. 미쳐버리더라.
명작. 그 애들 가르치는 거 있잖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맞아. 스카이캣은 진짜 재밌었어. 2분 아래 웨근 나와서 계속 깎았는데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이젤 고마워. 웨근 중이야? 아 공부 진짜 얼큰하다 맞지? 존나 재미나는데요 스카이캣은. 사람마다 달라요. 비용신 새끼들 지금 지들 막 재벌집 막내 아들에 빠져가지고 막 집에서 그게 돈이 됩니까? 이러면서 비용신 새끼들 드라마 하나 보고 막 미쳐가지고 몇 개고 다발이 몇 개고 친구랑 밥 처먹으면서 그 개병신 짓을 하다가 이제 내가 그거 공담 안 해주니까 개새끼들 스카이캐슬 존나 까는 거 봐. 싸가지 없는 새끼들. 사람마다 다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어? 사람마다 다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쇼츠 같은 데 많이 나오더라고. 바바리 몇 개고. 우리 손자 이름 뭐지? 손자 이름? 도주이 왔나? 우리 장손. 알았어. 내가 그러면 오늘부터 볼게. 재밌어요. 오늘부터 볼게 진짜로. 돼지고기 몇 개고? 오늘부터 꼭 챙겨 볼게.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내일이 마지막 회예요. 아 진짜? 네 금토일 하는데 15? 오늘 15화 내일 16화 이렇게 마지막. 근데 그게 원래 소설이 원작이라더만. 소설이 원작? 거기 그 진양철 회장의 자식 새끼들 한명한명 따이 해갖고 그래가지고 진양철까지 올라가가지고 네. 그 길을 망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었더만. 그건데 이제 저거죠.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그런 그 스토리의 골조는 내가 알고 있지. 근데 원 1화부터 너무 클리셰 덩어리더라고. 그래서 난 안 봤어 일부러. 근데 뻔한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몰입감이 생겨? 생기면서 반전에 반전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 연기를 잘하잖아요 나온 사람들이. 아니 랄프가 근데 막내집 재벌 아들 이걸 엄청 빨아주네. 아니 나 랄프는 볼 때마다 형님 보셨습니까?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저기 하더라고. 드라마 얘기 많이 하더라고 랄프가. 왜냐면은 요새 핫한 거니까. 아 재벌집 막내 아들 니즈를 알아야죠 형님. 24% 넘었다는데 시원님. 뒤처지면 툴딱대는 거야 형. 그런데 아 난 진짜 사람들이 호들갑 떠는데 제일 별로였던 드라마 소신발언합니다. 이태원 클라스 안 봤어요? 존나 유치했어 뭔가. 안 봐요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내 신념이 먼저야 뭐 이러는데 아 뭔가 좀 정이 안 가요 일단. 맞아 물론 재밌게 본 사람도 있죠. 근데 형 근데 그 박세로이 컷도 했잖아요. 그건 이제 그 인기에 편승한 거지. 하도 이게 인기가 많아. 그때 막 뭐 나나나나나나 그랬잖아. 아호 나나나 시작 그거 그 노래도 막 너무 BJ들이 많이 틀고 해가지고 그건 굉장히 좀 BJ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 그렇지. 다 좋아했던 것 같아 BJ들이. 맞아. 응. 빅마우스는 결말이 좀 별로던데요. 내가 재밌게 본 드라마는 좀 이런 얘기하면 존나 초치는 얘기지만 브레이킹 배드가 진짜 재밌었어. 미안해 여러분들 명장이죠. 비주류 얘기해서 미안하다. 우불은 형 봤잖아요. 어? 우리들의 블루스. 그건 봤어. 네. 이병헌 때문에 봤지. 근데 어쨌건 지금 일단
카지노 3화까지 나왔는데 디즈니 이 새끼들이 카지노 1, 2, 3화를 풀 건데 뭔가 존나 자본도 투입이 별로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면은 뭔가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임팩트가 없지? 약간 국제시장 보는 느낌이었어. 영화 어렸을 때부터 그 연대기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푼다고 하더만. 아 그 슈룹 봤어. 슈룹 김현수 씨 나오는 거. 슈룹 볼 게 없어서 본 거야 솔직히. 그거는 내가 관심 있어서 본 게 아니라 존나 넘겨가면서 봤어. 스토리가 간결해가지고. 그거 재밌더라. 슈룹이요? DP. 아 DP. DP랑 DP 그 감독이 저기 뭐야 약한 영웅인가? 그거 만들었어. 약간 학원물 같은 건데. 그 웹툰 원작이에요. 어 재밌더라 그것도.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요. 웹툰에 안 나온 부분이 있죠. 그 웹툰 시작의 전 부분. 그 전 과거 부분을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그렇구만. 네. 이제 웹툰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요. 아니 드라마 작가들은 뭐하고 맨날 웹툰만 그렇게 베끼냐? 이해가 안 가네. 약간 요즘 게임 회사들도 리메이크 존나 만들잖아. 응? 맞죠. 내가 웹툰에 대한 좀 편견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저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각본이? 네 각본이 좋아가지고. 소재도 좋고. 이번에 금수저 그것도 웹툰 원작이잖아요. 그 드라마로 나왔잖아요. 웹툰으로 검증이 된 거니까 새롭게 시도하는 것보다는 전에 먹혔던 거를 가지고 안전빵으로 좀 가보자. 그래야 투자자들도 더 투자를 잘해줄 것이고 약간 그런 시장경제 원리로 그렇게 접근을 한다? 아니? 그러면 드라마 시장은 발전할 수 없어. 원작은 보유팬층이 있다 보니 드라마 시장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발전할 수 없어. 우리나라 영화 시장도 항상 그랬잖아. 먹힐만한 거. 그래서 항상 뭐 그 뭐라 그러지? 어제 커머스 때 울고 울고 막 지랄 막 울고 짜고 지랄하는 거 보고. 심파. 심파 존나 넣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특유의 그거죠. 그니까. 감사합니다. 어제 그 못 사가지고 오늘 구매하셨대요. 아 아칸 고맙다. 100개.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그런 영화는 만들 수 있는 감독들이 몇몇 안 돼. 근데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동아시아권 그리고 필리핀이랑 이런 애들이 보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 문화적으로 좀 후진국이야. 그러니까 밥 하나 더 드실래요? 네. 너 하나 더 먹어. 네. 필리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후진국은 맞아. 그래서 그런 동남아 쪽, 동아시아권이 아니라 동남아 쪽은 그쪽 픽이 많이 오긴 하지. 왜냐면은 일단은 아시아권에서도 조금 친한 나라. 그럼 이제 일본, 그러니까 약간 동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 예. 베트남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런 나라들 굉장히 좀 동경한단 말이야. 완전 동아시아권 아니지만 어쨌건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약간 문화적으로 이제 좀 후진국이지만 그런 드라마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인터넷 같은 걸 막 보면서 막 엄청 좋아라 하는 거지. 우린 이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많이 봐왔고 우리는 이제 솔직히 새로운 드라마가 나온다. 근데 정말 참신한 게 없으면 클리셰 덩어리라고 생각해. 똑같은. 클리셰. 아 씨발 또 클리셰 덩어리네. 그래서 솔직히 내가 그래서 막내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서 야 씨발 클리셰 덩어리네. 무슨 어항 앞에서 조용히 좀 있으세요. 뭐 자폐 걸린 것 마냥 그렇게 하더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애들이 있잖아. 애들이 물고기가 이렇게 있잖아. 조용히 있어요. 내가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 지금 무슨 뭐 골프채 갖다 그냥 빵 깨고 막 거기서 오줌 쌌네 이러면서 막 약간 그런 연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베테랑의 유아인의 그런 클리셰를 그대로 답습하는 아주 그냥 나는 좀 지겨워 이제 문화 평론가로서.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한테 그런 이미지를 심어놓고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나중에 풀어나간다니까요.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않아. 진짜로. 저도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항상 나오는 뭐 이렇게 약간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언더도그마 있잖아. 언더도그마. 부자는 착해. 부자는 항상 나쁘고 돈 없는 사람은 항상 착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클리셰 덩어리가 너무 뭉쳐 있어서 물론 대중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드라마긴 하지. 뭔가 몰입감을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모르겠어. 나는 일단 엔딩 다 나오고 나면 나도 한번 쓱 다 볼게요. 여러분들이 왜 좋아하셨는지 공감하고 싶기 때문에. 그때 되면 혼자서 이제 유행 다 지나갔는데 혼자서 막 그거 하고 있겠죠. 재밌어. 그렇지. 나중에 나가지고 정상수 아저씨가 그러더. 정상수 형님이 그러더만. 디피 다 보고 한참 지났는데 두 달 뒤에 디피 재밌던데요 하면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성민 아저씨의 연기는 예전부터 정평에 나 있었어. 넷플릭스 지옥은 보셨습니까? 이성민 아저씨가 옛날에 서울로 상경해서 엄청 힘든 삶을 살았어. 차비 포함해가지고 10만원으로 일주일 동안 버텨야 되는 그런 형국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게 좀 많았었어. 그래가지고 서울 와가지고 이제 성공하고 그랬잖아. 연기 저 미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생 전에 그 의사 드라마 주연. 뭐 골든 타임이었나? 근데 애초에 약간 극단 출신 배우들은 근본 있어. 연기 예전부터 잘. 남산의 부장들에서 그 저 뭐야 대통령 그 전 대통령 그 누구냐 총 가슴에 총 맞아 죽은 사람. 아 그 연기 잘했죠. 박정희. 그때부터 그런 나이든 뭔가 이제 약간 회장이나 약간 좀 위에 있는 약간 그런 연기를 또 워낙 잘했었어. 암살 말고 뭐였지? 아 그 황정민 나오고 그 비밀 첩보 요원 해가지고 저기 그런 역할 자체가 너무 잘했었어. 아니 밀정 아니야. 밀정 아니고 황정민 아저씨가 첩보 요원 공작 그렇지. 또경영 아저씨는 요즘 약간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이긴 하지. 워낙에 클리셰 범벅이라서. 매번 똑같이 나오니까 아저씨는. 아, 난 아바타나 보고 싶다. 물의 일이야. 오늘 용산 아이맥스에서 피크 시간 때 좀 H열 같은데 이렇게 커플 자리 딱 중간에다가 해가지고 예약해가지고 용산 아이맥스에서 여자친구랑 영화 보는 남자는 진짜 여자친구한테 존나 사랑받을 듯? 안표 비싸. 그거 표도 비싸고 예약하는 것도 개빡세고 근데 그거를 구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귀엽고 용산 아이맥스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겠다라는 의지. 그 정도 해주는 남자한테는 시집 가도 돼. 진짜로. 미쳤더만. 영화 한 편 보는데 뭐 막 20만 원 뭐 몇십만 원 줘야 된다든가 50만 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너무 비싸네요. 그 돈 주고 볼 바에 안 보고 말죠. 그지. 근데 여자 입장에서도 와 이거 요즘 구하기 존나 힘들다는데 아이맥스 중에서도 가장 영화관이 큰 용산 아이맥스에 그것도 크리스마스 날 나를 위해서 가장 영화 보기 좋은 자리 H열 막 I열 막 이런데 중간에다가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트 코스를 싹 다 짜놓은 거야. 그런 그 정도의 공헌을 하는 남자한테는 공을 들인 남자한테는 아 진짜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지. 엄청 감동적이지. 나는 왜 주영이한테 안 하냐고. 할 말이 없네. 씨발 새끼. 아 좀 더 먹을 거야. 천천히 드세요. 나 이거 하나 더 줘.
어제 주영이가 하이볼 해줬어. 하이볼. 밥이랑 하이볼이랑 같이 먹으면 존나 맛있더라. 밥이랑 먹는다고요? 응. 아, 그러니까 안주가 딱히 뭐 없어서 그냥 밥 먹을 때 약간 맞지? 음료수 대용으로 먹었는데 존나 맛있더라. 밥이랑 국이랑 뭐 주부구단 햄 존나 토막 썰어갖고 그거 해가지고 이제 계란이랑 볶아갖고 파기름 내가지고 밥이랑 볶아갖고 볶음밥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황태랑 김치랑 김치 푹 익힌 다음에 황태 딱 넣어가지고 존나 구수하고 얼큰하고 녹진한 황태 김치국 끓여줬어. 그거에다 하이볼 먹었어. 김수지 이건 시킨 거야 여러분들. 코트님 1월 둘째 주 평일에 어떠신가요? 아 좋습니다 형님. 좋아요 형님. 주 평일. 주영이 데려갈게 형님. 50, 11, 12, 13 중에. 아 그리고 어제 방송이 라이브 커머즈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나봐. 그래가지고 그럼 예약 잡고 진행할게요. 힐힐. 야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다음 광고 때도 라이브 커머즈 연락 주시겠다고 하셨어. 잘하긴 했어요 근데. 재밌고 또 판매율도 좋았고. 주문 안 하신 분들 주문해 주세요. 형 다음에는 그거 진짜 맛있는 거 해야겠더라. 분칠. 화장. 주영이한테 해달라고 할게 앞으로. 아 고기가 많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네. 밥 두 그릇 때렸냐 너? 네. 이야 대단하다. 우리 옛날에 조상님들도 밥 존나 많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옛날 그 고봉밥이 고봉 맞아. 이 진짜 뭐 장난치듯 이렇게 하고 막 밥을 엄청 먹더만. 네. 저도 근데 이런 국 같은 거 먹을 때 어. 건더기를 잘 안 먹고 국물만 먹게 돼요. 국물이랑 그치? 밥을 많이 먹어. 랄프도 밥을 엄청 많이 먹어. 맞아. 삶이 고돼갖고 그때는 그래서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있어. 축구 선수들도 열량 소비가 엄청 많으니까 항상 은퇴하고 나면 족돼지가 돼버리잖아. 호나우도 봐봐. 호나우도 이번에 월드컵도 나오고 막 호돈신이더만 진짜로. 아니 존나 살쪄가지고 여기 볼펜 현상이 있다라니까. 호돈신. 볼펜임 현상이 있는 게 돼지들이 이제 그렇게 많아요. 살이 계속 찌다 보니까 여기가 파요. 여기가 까매. 현배 보면은 약간 여기 볼펜이었잖아. 여기 약간 까맣잖아. 약간. 스모 선수도 여기 저기 하거든. 다 먹었다. 이거. 나중에 먹을 거야 나는. 아 네. 어차피 이게 안에 숟가락 안 넣었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아 배부르다. 아 잘 먹었다. 완전 잘 먹었다. 아 좋다. 아 이거 제로 콜라야. 베컴은 근데 계속 그 막 뛰댕기고 그러지 않았어. 베컴이 미드필드 윙어였잖아, 그지? 근데 그냥 베컴은 좀 약간 살이 안 찌는 타입이긴 한 것 같긴 해. 뭐 워낙 센터링 이런 걸 잘 때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선수한테도 공을 주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정확도가 좋았잖아. 그러니까 스나이퍼 같이 활동량이 그렇게 막 많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베컴이 뛰던 시절에 EPL은 뻥축구였어. 뻥축구. 잉글랜드 특유의 뻥축구. 아 그럼 나 축잘알이야. 어디서 주워들은 거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은근히 축구를 많이 알더라고. 존나 행복하다. 키지 말고 오늘 랄프랑 둘이서 게임할 거야 여러분들. 밥도 맛있게 먹고. 배부르네. 쌈배는 피자. 형도. 어제 형 쌈배 들고 왔나요? 어떤데 집에 가니까 들고 가셨죠? 이제. 들고 왔어. 안방 아니면 화장실 있을 거야. 내 거 담배 좀 갖고 와. 다 쌈배한테 딱 피고 그러고 저 가자 게임하자. 저래 친한 매니저 두고 일하는 거 보기 좋다. 머선 게임 할 키고 게임을 내가 생각해 봤어. 뭐냐면 이제 아까 방송 키기 전에 철인 3종 경기라 그래가지고 게임을 내가 룰렛에다가 존나 적어놔. 한 10개짜리를 미니 게임 같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시청자랑 내기하는 거야. 시청자가 한 500개로 게임비를 주고 하는 거지. 나는 내가 이기면은 그거 그대로 먹고 내가 지면 아 감사합니다. 프레시지 홈다이닝 고맙습니다. 네 내가 지면 돌려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철인 3종 경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조금 스토리 있는 게임 가지고 묵직하게 그런 스토리 그대로 쭉 이어가는 그런 게임을 할 건지 그게 뭔 얘기라는데 아니면 랄프랑 둘이서 조금 빡센 장르의 게임을 둘이서 패드 잡고 플레이를 하든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앞에서 얘기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거는 3번인 것 같아. 랄프랑 둘이서 그냥 그래서 할 게임이 전에 사다 놓고 안 했는데 컵헤드 DLC를 할 거야. 야, 컴퓨터 좀 켜. 그게 맞지 않을까? 다크 앤 다커 하자 그러는데 다크 앤 다커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중세시대 타르코프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임이라더만. 다크 앤 다커가 그 게임이 요즘 존나 대세긴 한데 재미가 있을까 모르겠어. 스팀에 엘든링 이번에 세일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엘든링은 미리 사서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말탄 보스 그 새끼 이름 뭐였지? 그 새끼 잡고 나서 현타 갖고 접었어. 엘든링은 소울류는 나랑 진짜 안 맞아. 화면 전환 좀 합시다. 야 저기 저 안방에 있는 그거 갖고 와. 그 등 긁는 거. 어 맞아 트리가드 시발년. 트리가드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레벨업을 좀 해가지고 미니 던전 같은 거 많이 돌아가지고 좀 키워놓고 했어야 되는데 어 시도를 잘못했지. 엘든링은 진짜 그거는 좀 집에서 나 혼자서 이렇게 어 소파에 슥 기대가지고 이렇게 어 느긋하게 하는 불 꺼놓고 하는 그런 느낌의 정 어 게임이고 그거를 방송용 게임은 아닌 것 같아. 특히나 아프리카 플랫폼에서는 엘든링은 완전히 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기시되는 그런 류의 게임인 것 같아. 어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앉아라. 옆에 앉거라. 컵패드가 방송용이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지. 컵패드는 방송용 맞지. 컵패드 일단 보는 재미가 있거든. 언레일드 기차 게임 그 기차 다리 있는 거 그거 토크력 되는 BJ들이랑 해야 돼. 어. 근데 토크력이 되는 BJ들이 없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그 게임의 단점 스트리밍용 게임은 아니야. 캐릭터 위에 이름이 적혀져 있으면은 한 화면에서 내 캐릭터가 막 이거저거 하고 있는데 얘가 누구다 얘가 누구다 이런 어떤 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언레일드 같은 게임은 하면 안 돼. 파티용 게임이지 방송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임이야. 맞지? 솔직히 인정 아니야? 언레일드 그렇죠. 해봤잖아. 아 추추 찰스 그거 기찻길에서 그 괴물 나와가지고 거미 괴물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일단 게임 자체가 존나 B급이고 재밋대가리도 없어. 처음에 등장하는 신이 최고야. 그 말고는 어 할 게 아니야. 모든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모든 변수와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했어. 나는 방송의 다크 저기야 닥터 스트레인지야. 모든 그 변수 싹 다 계산했어. 게임에 대한 싹 해보고 나니까 딱 하나 남는 게 있어. 딱 하나 남았어. 그게 뭐냐? 컵헤드야. 솔직히 인정 아니야? 아니 맞잖아 솔직히. 좀 모르게. 아 진짜 모든 변수 다 계산해보고 나니까 위쳐3 최근에 차세대 버전 나와가지고 모든 그 대사 같은 게 이제 번역으로 해가지고 나왔다. 어? 대사가 그 번역이 아니라 그 더빙으로 나왔다. 해봤어. 해봤는데 나간다 수고해라 절대 방송용 게임 아니야. 컵패드 하면 나간다 수고해라. 아니야 근데 내가 여러가지 변수를 계산해보고 나서 떠오르는 거 딱 하나가 바로 컵패드였단 말이야. 응? 점프킹은 내가 고통받는 비응신 게임이지. 그죠 난이도 존나 어렵고 근데 그거 막 억템 부려갖고 하기 힘들어. 뭔가 미션이 걸리면 나도 하겠지만 고대죠. 미션을 걸어주는 게 아니잖아 상황이. 그러니까 둘이서 그냥 게임 재밌게 하는 모습 보면서 어 그렇게 하자는 거지. 진심 컵헤드 총 쏘는 걸 누가 봐 이러는데 난 존보이드 같은 경우는 형이 멍청해서 못하고 아 맞아 네. 존보이드는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 야 내 게임 눌러도 왜 안 바뀌냐 옆에야. 이제 바꿔가지고 그냥 게임 한번 누르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돼. 어, 오케이. 아니 컵패드 정한 게 뭐 잘못된 건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뭐? 방송에서 뭐 할지 정하고 있으면은 야, 너는 할 것도 안 정해 왔냐? 이 정도 지랄한다. 정해 왔는데 싫어하시잖아요. 정해 왔는데 싫어한다. 그렇죠. 존나 깐깐하네. 씨빨람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깐깐해요?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막상 하는 말 야 스타크래프트 매운 디나 해. 500개를 와 우리 나이젤이 500개를 야 나이젤 아 500개 너무 고마워 나이다 앙 나이다 나이젤 땡큐 Thank you so much. 너무 크다 이거.
그러니까. 이재리 고마워. 컵헤드는 리얼 아니라고? 마크해달라고? 마인크래프트 아프리카 서버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그냥 나 혼자 왕따 마냥 지푸라기 막 집 짓고 그러고 있지 않을까? 어. 마인크래프트 성지월드. 근데 그거 시청자들은 못 들어오고 BJ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서버야.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 돼. 일단 여러분 담배 한 대 피자. 컵헤드 DLC 한번 봐봐. 컵헤드 2인용 스트리머들 하는 거 보면 존나 재밌게 플레이 잘하던데. 재미없는데요? 재미없네. 안에 있는 애 빨리 잡아줘. 와. 얘는 이패가 없다가 많아갖고. 와, 좋은 수비. 타고 커피트 싫어? 알았어. 그러면은 게임에서 노예 새끼들 잡아갖고 그거 해야겠다. 약간 노동시키는 게임 해야겠다. 시청자들 저기 불러갖고 노동시키는 게임. 그게 뭐냐? 바로 뭔가요? 몰라요.